치우점 쩍벌럼. 다리에 힘이 없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뵀는데 다리에 근육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람처럼 아주 크게 벌리시더라고요. 아저씨의 좁은 속과 자그마한 두뇌와는 상반되게 넓게 벌어진 다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말인데 걔한테 사과주는 사진으로 아저씨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던데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국민을 좀 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아저씨는 구슬마에서 서울대를 간 사람인데 전체 검찰총장으로서 고발도 사죄하고 가족들 비리도 다 덮어주는 사람인데 좀 국민들을 개로 생각하면서 대통령도 되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건 개통령인가요? 그럼 저는 아저씨 말고 생화계에 나오는 강혁욱 훈련사에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저씨도 아저씨가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저희 대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아저씨가 본인을 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친근한 이미지 좀 주려고 형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아저씨는 형이 아니라 그냥 쩍벌 꼰대 극혐 아저씨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저씨 행복은 모르겠고 발전을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발전이라는 건 좀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치고 힘들 땐 알아서 하시고요. 국민들 눈치 좀 더 보시고 죗값도 치르면서 대통령이 되기엔 한참 모자란 본인의 주제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의 대선 포기를 응원합니다. 진짜일 때 받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9.19 군사합의를 확인해야 국힘당의 당 대표인 이준석 또한 북한을 현재 공격해서 통일하자는 이른바 흡수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표랍시고 나온 작자가 저를 포함한 사회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등 떠밀고 있습니다. 저런 젊은 기득권 꼰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사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윤석열과 철진한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이준석, 이들이 속해 있는 국힘당은 정말 반통일 세력 그 자체입니다. 제가 쓴 거는 반통일 적폐라고 썼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저희 민족, 한 민족이랑 싸우려고 군대를 간다는 게 정말 비참하고 비통한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진짜 반통일을 외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반통일 적폐라고 썼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어떻습니까? 기업에서는 고학력 요구하고 고학연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중견급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스펙도 쌓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보며 정치권과 언론들은 그저 2030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얘기할 뿐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비리를 일삼으며 청년들에게서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장모까지 모두 비리 의혹에 쌓였습니다. 비리 정치인으로 가득 찬 여기 오른쪽 정당, 비리 정당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주는 기사를 받아 쓰던 언론이 현재는 사건을 기획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적폐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바로 조선일보고 적폐 세력의 총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 공작을 일삼고 그러고 있는 조선일보의 책임을 똑바로 물도록 하여서 대선에서 손 떼게 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촛불 국민이 힘을 모아서 폐간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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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통일정당 국힘당!
사랑! 사랑!